최다 타수차 우승 전문가 김효주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티샷. 이번 주 페어웨이 키핑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드라이버 샷에서 스윙을 봐도 전혀 무리하지 않는 스윙입니다. 예. 단독 선두 김효주. 258m 지점에서 세컨샷. 단독 선두 김효주 선수 벙커에서 세 번째 샷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내내 벙커샷 장인의 모습을 보여줬던 김효주 선수인데 일단 프린지 떨어졌어요. 네. 자, 김효주 선수는 핀 앞쪽 프린지에서의 버디 퍼십니다. 네. 네. 놓치지 않습니다. 김효주 선수의 2번 홀 티샷. 왼쪽 뒷핀이기 때문에 런을 조금 이용해서 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스탠스도 약간은 또 좀 내리막 경사네요. 김효주. 와, 이걸 또 그린까지 올려놓네요. 김효주 2번 홀. 먼 거리 버디 퍼십니다. 거의 30m에 가까운 버디 퍼시였는데 조금 더 넘어오면은 그 경사를 타고 또 뒤쪽으로 또 가속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예. 김효주 파퍼트. 자, 일단 내리막 경사는 잘 태웠는데요. 네. 네. 스트로크 굉장히 자신감 있었고요. 그렇네요. 이번 시즌 파3 평균 타수 1위를 기록 중인 김효주 선수고요. 7번 아이언. 평상시와는 다른 약간 말리는 구질이었어요. 예. 자, 경사를 따라서 다행히 그린 경사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김효주 3번을 버디 퍼트. 그린이 정말 중간이 푹 꺼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맞는 캐리 거리가 정말 정확해야 되는 위치고요. 김효주 선수는 오른쪽 러프에서 세컨샷입니다. 화면에 봤을 때는 굉장히 역결이기 때문에 대부분 선수들이 캐리 거리가 안 나왔습니다. 예.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예. 자, 캐디의 멈추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위치가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효주. 이러면 안 되는데요.
경사에 따라서 지금 완전히 내려가 버렸습니다. 남은 퍼팅도 굉장히 까다로운 2단이고요. 예. 자, 이제 김효주 선수의 파퍼인데 정말 잘했습니다. 예. 네. 네. 김효주 2번과 4번 홀에서 보기 기록하면서 10 언더파가 됐습니다. 앞에 보이는 좌우가 긴 벙커를 바로 넘겨서 페어웨이 중앙 우측 공략이 좋고요. 예. 김효주 283m 위치에서 세컨샷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이번에도 페어웨이 잘 보내놨어요. 김효주 좋은 위치에서 세 번째 샷. 홀까지는 100m입니다. 경사 따라서 살짝 내려갔네요. 남은 거리 6.3m. 김효주 버디 퍼트. 아. 김효주의 티샷. 오늘 페어웨이 적중률 50%밖에 되질 않는데 김효주 지금 표정이 좋지 않아요. 오른쪽. 지금 카트도로 쪽까지 굴러갔습니다. 카트 도로를 타고 어느 쪽에 멈추느냐에 따라서 드롭할 수 있는 위치가 바뀌는데요. 자, 오. 일단 카트 도로 따라서 계속 굴러가요. 지금 반대편까지 굴러갔습니다. 홀까지는 95m. 네, 끊어서 약간 펀치샷 같은 느낌으로 쳤는데요. 예. 네. 그래도 또 그린까지 잘 올려놨네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역시 남다른 클래스네요. 예. 김효주 선수입니다. 다시 잃었던 타수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6번을 버디 퍼트. 버디 퍼트. 네. 들어갑니다. 김효주.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서 잃었던 타수 우선 한타 만회하는 데 성공하는 김효주 선수입니다. 다시 분위기를 살려낸 김효주 선수. 7번 홀 티샷. 네, 최상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효주 7번 홀 버디 퍼트. 김효주 선수 8번 홀에 왔습니다. 방향성을 위해서 역시 우드를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도 우측으로 좀 향했네요. 단독선두 김효주 8번 홀 세컨샷. 김효주도 런이 좀 있어요. 김효주 8번 홀 버디 퍼트.
김효준은 파펫입니다. 네, 놓치지 않습니다. 자, 김효주 선수입니다. 네, 페어웨이 폭이 좁고 전장이 긴 9번 홀. 9번 홀 티샷 잘 나왔네요. 오늘 초반에 조금 드라이버 정확도가 흔들렸는데 다시 리듬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린 적중률 75%의 김여주.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디봇의 두께나 깊이가 굉장히 두꺼웠어요. 예. 자, 김여주 선수 이제 9번 홀. 먼 거리 버디 시도입니다. 네. 아, 거리감 참 좋았는데요. 자, 후반 첫 번째 홀. 세 선수의 티샷이 나란히 일렬로 서 있는데요. 두 번째로 김효주의 세컨샷입니다. 아, 좋지. 좋아요. 네. 오른쪽으로 홀 하나 정도는 오른쪽입니다. 언더파 선수가 현재까지 5명밖에 없거든요. 자, 김효주 세컨샷. 오, 이러면은 지금 흘러내립니다. 우선 라인은 괜찮습니다. 낮은 단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단인데요. 오른쪽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네. 자, 김효주 어프로치 좀 길게 지나가네요. 아, 이러면 또 어려운 파펫이 남아요. 아무래도 오른쪽 경사면을 상당히 많이 의식했던 것처럼 보여요. 아, 약했어요. 아, 이번엔 놓칩니다. 지금 그린이 중앙에서 굉장히 움푹 들어간 곳에 핀이 있어요. 그래서 핀을 바로 공략하면 다 튀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핀 앞쪽에 떨어뜨려서 굴러서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런이 그때그때 좀 다르게 발생하면서 핀에 가까이 붙이기 매우 어려운 홀의 위치입니다. 네. 아, 이게 못 놓아요. 아, 딱 정상에 올라갔네요. 저것도 보시다시피 지금 홀까지는 내리막이거든요. 탄력이 붙어요. 자, 내리막을 닫고요. 거리감 좋은데요? 이야, 잘했네요. 참 감각이. 아, 좋아요. 아, 정말 잘했네요. 자, 김효주 13번 홀 티샷 준비합니다. 지금 바람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거든요. 그 왼쪽 경사를 타고 내려갔어요.
김효주의 어려운 버디펏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거리감은 완벽했던 김효주. 이거 거의 들어갈 뻔했어요. 자, 김효주 바로 아, 마무리. 안정적인 플레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가장 쉽게 플레이되고 있는 14번 홀인데요. 김효주 선수의 세컨샷. 약간 홀을 지나갑니다. 쭉 내려오다가 3분의 1 남겨놓고는 살짝 오르막입니다. 오른쪽에 김효주 버디펏. 오, 라인은 이야, 좋았어요. 약간 짧았네요. 여기도 앞주 선수들의 결과를 봤을 때는 티샷 페어웨이를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중요하죠. 자, 15번 홀입니다. 김효주의 세컨샷. 잘했죠? 안전하게 예. 공략을 했습니다. 서드샷을 준비합니다. 자, 좋아요. 아, 앞쪽에 떨어뜨려서 굴리는 차리. 거리감이 예. 상당히 좋았어요. 그... 아쉽게 버디 놓칩니다. 아, 올라와야 올라오네요. 되는데 이것도, 이것도 내려갑니다. 또 흘러 내려갑니다. 자, 희한하네요. 이쪽이 야. 지금 결국은 선수들의 티샷이 모이는 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홀의 위치는 정중앙 네. 그렇게 뭐 편안한 곳에 있는 거예요. 올라만 오면은 버디 찬스가 있는 위치거든요. 네. 본인도 웃네요. 뭐야 이거. 괜찮아요? 그런 생각은 네. 괜찮아요. 김효주 16번 홀에서의 버디펏입니다. 오늘 롱펏감도 상당히 좋은데요. 어, 좋아요. 자, 이것도 아, 잘했네요. 참, 훌륭합니다. 네. 할 말이 없네요. 정말 거침이 뭐, 없어요.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팟팟. 네, 놓치지 않아요. 깔끔합니다. 예. 자, 김효주입니다. 17번 홀 세컨샷 벙커에서 자, 여기서 좋은 샷을 보여준 적이 있는 김효주인데요. 홀의 위치는 오른쪽 뒤쪽이에요. 네. 이번에도 임팩트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말씀하십니다. 맞고 굴러서 뒤쪽으로 아, 뒤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도 잘했네요. 네, 훌륭합니다. 네. 네. 김효주. 네. 왼쪽. 살짝 푸시한 느낌이 보여요. 두 자리 숫자의 우승이 나올 것인지. 이월도 이월도 김효 선수가 이 드라이버가. 많이 안 가면은 그 페어웨이 앞쪽에 있는 그 벙커가 좀 부담이 되는 홀 중에 하나예요. 아,
김효주 오른쪽으로 스크린샷이 오른쪽으로 향하는데요. 이 부담이네요. 항상 아무래도 거리가 네. 하네 이게. 지금 핀 위치 자체도 까다롭거든요. 치는 위치도 까다롭고요. 우선 그림을 보고 공략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김효주. 아, 우선 잘 나왔어요. 임팩트 좋았어요. 아, 잘 나왔어요. 잘 나왔네요. 과감하게 바로 노렸네요. 사실 거리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 등이 놓이는 위치가. 약간 컸어요. 다행히 볼이 많이 잠겨 있지 않았고요. 약간 오르막 경사면이기 때문에 네. 공을 산도 좀 높게 치기에는 좀 수월한 라인이었습니다. 아, 짧았네요. 어려운 파풋을 남기게 되는 김효주예요. 들어가면 챔피언 퍼십니다. 김효주의 마지막 홀 파펫. 스피드가 부족했어요. 약했네. 김효주 예. 우승을 차지합니다. 야, 자, 멋졌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김효주 선수가 마지막 홀에서 보기를 기록하면서 두 자릿수 언더파는 실패했습니다만 자, 올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그래요. 순간입니다. 또 시즌 마지막 또 메이저이잖아요. 아, 네. 네, 메이저 우승이에요. 잠깐 여기 물 있는 거 같아요. 고지현 선수 소리서 다 축하해 주네요. 이정 선수 꽃을 뿌려요.